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하는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린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귀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그런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오늘은 은혜가 참 안 되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예배 참 귀한 것이고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평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표현 속에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배의 평가가 나 중심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예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뭔가 문제 있는 예배처럼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까? 오히려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뭔가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좋은 예배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뭔가 걸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찔러서 회복하도록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면 오히려 그 예배가 나의 영혼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예배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벗고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 그 한 분에 집중하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보다 마음을 집중하면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고 회복도 있고 부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 예배와 사고가 함께 결합된 경우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사건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배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바 되었고 한 사람의 제사는 거절한 바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하여 그를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예배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 그에 의해서 이런 큰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이야기인데 바르지 못한 예배, 제사장만이 집전해야 되는 그 자리를 탐하여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갔다가 예배 직후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반면 다윗 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큰 칭찬을 받았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1,000번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크게 칭찬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왕권을 주시고 큰 칭찬과 대를 잇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리를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그 자리 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나에게만 집중할 때에 잘못하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그 예배는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생명의 역사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나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나의 기량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특별한 찬양의 시간이 있고,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대에 찬양이 없어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그걸 듣고서 박수를 칩니다. 열심히 수고했던 찬양대를 향한 격려의 의미도 물론 그 안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찬양의 내용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는 거지요. 그럴 때 그 찬양이 찬양답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변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선언하는 자리이죠.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주의 성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이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계속 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 거듭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온 성도들이 온 국민이 함께 있을 때는요 국가적인 전성기가 임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죽어가고요 그 자리에 우상이 대신할 때는요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몰락이 시작됩니다. 외적의 침략과 노력을 당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빼앗김 당하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당의 문을 닫히고 하는 와중에서도요 온라인상으로라도 예배드리기 힘쓴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특권이요 권리이자 의무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경위는요 이런 예배의 관점에서 보면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굉장히 갈증 있는 여인이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등장을 보면은요 이 여인은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디서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진정된 것 참되만 골라 뽑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여인을 곰곰 살펴보십시오. 남편이 다섯 있었고 이제 여섯 번째가 될 가능성이 있나 하고 한 사람을 떠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동거하면서 남편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구하였지만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요 참 능력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코로나로 집고 가는 중에서 부부의 세계를 그렇게 열심히 본다고 들었습니다. 전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이 스토리는 여자가 복수로 엉뚱한 짓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에 비해 보면은요 이 부부의 세계에 나온 주인공보다 이 여인은요 그런 것을 다섯 번을 했어요. 여섯 번째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렇게 바꾸고 바꾸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에 항상 갈등이 있고 갈증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경험해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으로 들어가서 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이야기한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요
육적으로 목말라서 사람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공허와 목마름, 채울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인생의 공허함에서 해결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얻는 만족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이런 만족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세상에서 나를 만족할 것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할 때는 뭐 취미라고도 하고 뭐 기호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게 좀 지나쳤을 때는요, 내 인생에 일종의 중독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보면은요, 컴퓨터, 핸드폰, 그 안에 게임 이런 것에 거의 중독되고 SNS 관계에 중독되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가 되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에 너무 찌들어 있고요. 좀 심한 경우는 마약이라든가 노름에 찌든 사람도 있고요. 좀 가볍다 할지라도 너무 TV 의존적인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걸 볼 때는 강력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보여지지만 그것을 끄고 벗어났을 때는요, 현실 자각이 되는데 허무해집니다. 그럼에도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노름하던 사람들이 노름을 끊겠다고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깨닫는 게 뭐냐면요, 안 잘린 나머지 손가락으로 노름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끊고 싶어도 얼마나 강력한지 끊게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더 강력한 재미를 만나면 됩니다. 더 강한 것을 체험하면 됩니다. 더 강한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강한 능력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과 자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의 자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자가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선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녀가 선자를 발견했을 때 그녀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질문을 해야지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했던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그녀가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이죠. 그가 진심으로 한 사람을 대하며 한 첫 번째 질문이 예배에 관한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관한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이 문맥 전체를 보면 얼마나 생뚱맞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물 얘기하고 물 중에 생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흐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녀의 질문은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나의 남자 관계는 어떻게 끝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감성적으로 말하면요, 나는 아파요, 상처 입었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가 지금 가정사정상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녀의 진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였던 걸 보게 돼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녀가 진짜 찾던 것은요, 세상에서 상처받으며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목마름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더 깊은 근원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핵심적인 질문, 예배에 관해 질문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그 문제가 진짜 해결될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 뭐냐면요, 예배에 관한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무시하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뿔이 나가지고요. 모세가 쓴 오경의 성경을 살짝 바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사마리아라고 선포했어요. 서로 예배드리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라 맞습니까? 아마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대 사람들이 드린 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런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신약시대의 진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냐가 더 중요한 거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진짜 예배의 자리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에 접속해서 한 두어 달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기존에 예배 드렸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아마 분명히 느끼시겠을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가정에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하면 안 될 거 뭐냐면요, 야, 이 자리가 좋사오니 늘 온라인으로만 하나님 만나자,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요 좀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은혜 받았다가 예배 목적이면 어디서든지 말씀 듣고 찬송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도 간의 만남이 있고요,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드려 동일하게 은혜 받고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 어린 신자입니다. 좀 더 성숙해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아서 어른도 있고요, 청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 있는 어른들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어린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건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그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새벽 기도 때 온라인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물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참 좋지요. 근데 새벽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함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로 저 사람이 기도를 돕고 이 기도로 저를 돕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는 곳에 내가 너희 함께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내가 홀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귀중합니다. 부득이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힘써 애써서 나갈 수 있을 때 그 자리 나가서 내가 주님과 만남과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배와 스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이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면 이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뿐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장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혼자 있어도 예배져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도 거룩한 예배져야 됩니다. 생각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가장 많은 장소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을 때 보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선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찬송을 틀기도 하고요, 성경 반복해서 읽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걸 앱으로 연결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받고 가다가 차 하나가 그냥 가운데 확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때 입에서 뭔 말이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할렐루야가 안 됩니다. 이런 하고서 XX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합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도 거룩한 예배자가 맞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함께 모였을 때도 귀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혼자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내가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배를 돕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영적 속에 내밀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 규모와 분위기에 상관없이 예배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만나서요 수없이 상담을 듣고 혹은 조언을 듣고 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 하나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의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와 형식을 통로 삼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직접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문 열고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송 중에 깨달음이 임하면 홀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지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 요즘 온라인 예배드리면서 그것도 참 중요한 수단이지만 아쉬운 게 참 많았어요.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나의 부르짐이 약할 때 다른 분의 부르짐을 들으면서 함께 힘을 얻고 이게 참 없었어요. 심야에는 긴 흐름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심야 예배 때 긴 흐름을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중보기도 하고 소그룹 간의 만남인데 이것이 아쉬웠고요. 주일에는요 꽉 짜인 형식으로 잘 준비된 찬양과 말씀 속에서 기쁨을 드렸는데 이것이 없었고요. 성도들과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은혜가 참 부족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조만간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을 때, 그런 건강이 되고 여건이 허락될 때 열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데 있습니다. 진리에 무지하면 엉뚱한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의 핵심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딴 길 가지 않게 막아주신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진심으로 신앙 고백과 회개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만 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예배자의 전형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지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잘 쓰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수금을 잘 타서 그가 연주할 때 귀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천부장으로서 백성들 앞에 출입할 때 싸움할 때 가는 곳마다 이겼고요. 외교사절단이 오면 그들을 잘 말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본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중에 가장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는 나에게 참 예배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춤을 추며 맞이했습니다. 이거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쁨에 넘쳐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가까이 있던 왕비 미갈이 나중에 탓했어요. 얼마나 채통머리가 없는지 하면서 그를 탓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을 형통케 하셨고 복을 주셨고 오히려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는 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린 그를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신하신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정말로 기쁘게 기쁨으로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1부나 2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쫙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아실에서 문이 벌컥 열리면서 우리 꼬맹이들이 우리 부목사님 자녀들이 뛰어나가는데 뛰어나가면 딱 한마디만 합니다. 아빠! 그러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아빠에게 직진합니다. 아, 저는 딱 문을 연 다음에 제 앞으로 공손히 와서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급히 전사님한테 어우 전사님 머리가 이쁘시네요 뭐 이렇게도 한 다음에 아빠한테 가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는 아직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 눈에는 아빠만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나? 아닙니다. 어제도 봤고 오늘 아침도 봤고 또 봤어요. 그런데도 아빠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예배 드렸고요, 아까도 예배 드렸고, 그저께도 드렸고, 온라인도 드렸고, 그런데 예배만 나오면 아빠만 보여. 이게 우리의 예배의 참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고 하나님이 참 좋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오랜만에 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 그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늘 성령님을 모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보조수단으로 이제 점점 나가고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육기관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거나 어디 외지를 다녀오셨거나 한 분들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이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신경 쓰는 두 달간이었다면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고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적으로 기쁨을 누리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늘 예배에 힘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주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큰 소리로 하기보다는 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이런 예배자로 주 앞에 인정받게 주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